깊이 빠져들어야 돼. 깊숙이 빠져들어가서 신의 치유에 있어야 돼. 그래야 어른들이 하는 모양새도 나와. 근데 막 빨리는 따라가야 되지 하지는 못하지 이렇게 막 미친 거지. 붕붕붕붕 떠 있지. 너 하는 거 보니까 붕붕 떠 있어. 신은 잘 오는데 마음은 급하고 빨리 못 따라갈까. 네 자체가 붕 떠 있는 거야. 알았지?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어? 가자. 오라이. 몸살인 줄 알았어요. 몸이 너무 쑤시고 아프니까 밤에 잠도 2시간 이렇게밖에 못 자고 잠을 못 자요. 6시간 자야지 그게 이제 알람을 맞춰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6시간 동안에 두세 번을 깨는 거예요. 그러면 두세 번 꿈을 꿔요. 이제 몸살처럼 몸이 계속 아프니까 이제 그 몸살약을 5달을 먹었어요. 몸살인 줄 알고. 근데 몸살이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거야? 얼굴도 너무 간지럽고 알레르기처럼 눈도 간지럽고 코도 간지럽고 대책이 나오고 눈물 컵물.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돈은 벌어야 되니까 직장을 다니는데 간신히 여기는 그냥 비누칠 샤워도 못하고 물로만 씻고 머리 감고 세수만 하고 양치만 하고 직장을 다닌 거예요. 근데 저한테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났을 거예요. 저한테 구정 전까지는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돈이라도 빵빵하게 있으면은 나 그냥 집에서 맨날 누워있어도 내 아파도 상관이 없는데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일도 못하겠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저 눌리꽃 해주신 분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저 또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머 웬일이네 내일 집에 와라 이래가지고 이제 5년 만에 그 보살님을 찾아뵌 거예요. 너무 반갑죠. 제가 엄마하고 따라했던 게 6년 세월인데 근데 만나고 왔는데 제가 어머니로 모실 분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죠. 이제 좀 검색을 해봐가지고 선생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그분한테 먼저 갔어요. 이제 갈 때까지 갖고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좋은 신선생님 찾아라. 마음 가진 단단히 먹고 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왔어요 집에. 그리고서 이제 찾아본 거예요. 초하래 날 신공바지 해공바지로 예. 또 좀 있으면 단풍바지 인바지로 그렇죠. 이제 김씨 제자가 또 탄생을 해요. 건드리는 신이고 건드리는 신이고 공장이라 하든 말든 주식회사라 하든 말든 우리는 대기업으로 하는 거다. 예. 그래서 죽는 사람 살려내고 병든 사람 고쳐내고 잠든 정자 깨워주고 죽는 사람을 우리는 살릴 수 있는 의무가 있어야 되고 예. 없는 사람 있게 해줘야 되고 있는 사람은 그저 더 부귀영화한 우리에게 해줘야 되고 자손 없는 사람 자손 주게끔 빌어줘야 되고 있는 자손들은 잘 크게끔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신도립 주식회사 우리는 대학교라 대학교 무당대학교 여보세요 예. 우리 또 김태림이가 생각보다 참 잘 받는다. 내가 처음을 볼 때는 이게 붓에 찌들리고 이게 의심만이 의심병도 많은데 그렇죠. 이승재나 김태림이나 똑같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것들이 혹시나 또 혹시 지들이 지금 직감에 뛰고 넘어갈까 하고 걱정을 하는데 내가 앞에 서서 네가 받는 너네가 받는 신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내가 먼저 판단을 해. 그래서 잘못 받으면 내가 용납을 안 해. 내가 이렇게 뭐 잘한다 하고 뭐 큐 하지 않아. 딱 잘못 받으면 뭐라 해놔지 이러고 작살내버리지. 그래서 여보세요. 예. 이제 골맹이 선왕 신령님 이름을 지어넣어서 지가 또 그만큼 받아들였고 요번에는 만선수 감옥님 하늘의 신, 땅의 신, 온갖 만물의 신 일광신, 월광신, 사회 바다의 신, 골맹이 선왕의 신, 산신의 신, 우리 대감신, 대신신, 불사신, 장군신, 신장신, 동자, 동녀신 모든 신을 내가 다 동참시키는 만선수 오분의 감옥구시야 이 구시 일체 성관을 다 이름을 지어서 차례차례 내가 청결을 해서 본인한테 또 넘겨주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늘 공수를 일을 안 주는 원인이
자기 신은 자기가 찾아야겠기 때문에 공수를 내가 못 주게 만들어. 네. 하지 말라고 그냥 오시게끔 참배만 해주면 본인들이 다 찾아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네. 절대로 공수가 없다 알았지? 네. 그러니 만선서 감옥님 걸 또 모시는데 곧이 또 예. 제자가 또 이렇게 모신다. 이 신을 모시자. 이분이다 하고 딱 했던 그 유튜브 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미숙 제자님인가? 그 이북신령님 모시는 분. 제가 그분 유튜브를 보고 아 이분이 찐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좀 거만해 볼지 모르겠지만 최고가 아니면 싫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고춘호 선생님은 찐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선택 잘한 것 같고 너무 감사하죠. 사회마다 요한님을 또 모셔다 줄 거니까 그렇죠. 또 잘 받아가지고 학교 선생을 하든지 연예인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연예인을 했으면 잘 그거를 할 건데 예. 이제 무당 연예인이 돼야 된다. 그렇죠. 제가 막 신념이 있어요. 저만의 신념이 그냥 다 모든 분들 다 똑같겠지만 어려운 사람 많이 돕고 싶어요. 제가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봉사도 하고 싶고 근데 그것도 능력이 돼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명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래도
되잖아요. 그래야만 되는 거고 이 확실한 명분이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이 있는 거를 감지하시려고 굉장히 날카롭게 이렇게 보시는데 한 번씩 눈이 마주치면은 이렇게 보시고 웃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도 안심이 되고 느낌이 너무 좋았고 처음 볼 때도 그랬지만 두 번째 봤는데도 이상해요. 계속 봤던 사람 같아요. 어저께도 보고 그저께도 그런 느낌. 근데 여기 선생님들도 이상할 정도로 편해요. 예, 네, 진짜 이상해요. 너무 편해서 이상해요. 그리고 같이 잔대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수련회 같이. 자, 바짝 짠맨이가. 네. 키가 원체 크니까 그 큰 놈은 치마가 짧아. 말을 타고 달리려면 그렇게 달려야지. 그러면 말을 타고 달릴라네. 말을 타고. 백마가 나 뺏겨라, 백마. 아이, 그렇습니다. 다 오셨지? 네. 다 와서 쉬는다. 야? 조금 있다. 조금 있다 더 와야 된다. 이제 이거 벗어놓고 그럼 또 조금 있다 또. 자. 명성이 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 제가 오늘 신고 타기 전까지 진짜 며칠 전까지도 술을 계속 먹었었어요. 아까 선왕에서 이다영 선생님 말씀해 준 것처럼 체신 깎는 일 말 한마디 조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와는 다르게 좀 진중한 자세로 하루하루를 일단은 성실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 지금은 그냥 그래요.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대로 하고 저를 다듬는 일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인성이나 좋은 무당도 좋지만 좋은 사람으로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역시 고춘자 선생님 제자구나. 그 소리 듣게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애정결핍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하시니까 너무너무 오늘 감사하고요. 제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자암이라는 이 명패에 먹칠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어. 신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 온다. 시작!